안녕하세요. 겜조TV 릴리입니다. 가디언 테일즈가 6일 공식 카페를 통해 15세 이용가로 등급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 과정을 공유하고 게임 접속 시 팝업창을 통해 추가 설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 설문 완료 보상으로 게임 내 우편으로 1000잼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총 25명에게 나리 반팔 티셔츠를 지급해 준다고 하네요. 당첨자 발표 및 답변 공지 일자는 12월 28일입니다. 설문조사 항목은 1. 가디언 테일즈 게임 내용과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 2. 가디언 테일즈 운영과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 3. 가디언 테일즈 고객센터 커뮤니티와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입니다. 설문 참여는 게임 내 배너를 통해서만 참여 가능합니다. 3개 항목으로 질문이 다소 포괄적인 만큼 이참에 간담회 일정이나 콜라보 여부 등 그간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면 원활한 채택을 위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용 등급 조정과 관련해서는 11월 11일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15세 이용가로 등급 심사를 진행 중이며 접수 이후 약 4주의 소요를 예상했으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등급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네요. 추후 진행사항을 지켜봐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겜조TV 릴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